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27강, 아까 함께 컴을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칠판에 보다시피 이렇게 서로 모여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라는 접사의 그 컴의 의미를 담고, 함께 컴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160쪽 맨 밑에 40번 단어를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건데, 맞아요. 근데 이 40번 단어와 바로 오늘 배울 41번 단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40번 단어, conduit이라는 단어,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이 바로 이제 40번, conduit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게 가스나 물 또는 전기가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 통로, 이게 바로 이제 conduit. 그치? 그럼 여러분, 이게 conduit인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41번 단어, 우리가 컨덕트란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트란 단어, 이 덕트가 여러분 보면은 이게 수송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칸두잇과 칸두잇은 여러분 이 덕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송관. 그래서 이제 수송관의 이 덕트에다가 컨을 붙여가지고 바로 40번 단어 또는 41번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41번은 어떻게 뜻이? 어떤 것을 전도하다. 전도하다 뜻이 나오게 되는 것은 덕트가 어떤 수송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마침 그 통풍을 위해서 큰 덕트를 설치한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바로 이게 천정에 저렇게 큰 에어 덕트죠. 이게 바로 바로 바람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덕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저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덕트 수송관할 때 관에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컨덕트가 전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빛이나 열을 이렇게 전도하다. 좀 전에 봤던 게 바로 여러분 덕트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것은 아주 크죠, 여러분. 크니까 큰. 그 다음에 저것은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통풍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41번 그 우리가 덕트에서 빛이나 열 또는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모습, 전도하다. 그래서 2번 뜻이 뭐예요? 바로 수행하다. 이게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수행하다라고 얘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41번 컨덕트의 첫 번째 1번 전도하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동의 보세요. 1번의 전도하다의 세 번째 동의, convey, 컨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transport, 트랜스 동그라미 치고, trans 여러분들 나중에 배웁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써야죠. transmit, 트랜스 동그라미 치고, transmit, 중요한 단어예요. transmit, 전송, 트랜스 동그라미 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송관의 모습을 통해서 컨덕트라는 바로 열이나 빛을 또는 공기를 전도하다 또는 뭐 행동하다, 수행하다, 그런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엔 여러분 42번, 이거면 되게 쉬운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함께 컨에다가 또 열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컨. 그러니까 이게 함께 말 그대로. 그래서 컨커미터는 함께 컨 함께. 그래서 함께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접두사 함께의 컴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그냥 함께. 그래서 컨커미넌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첫 번째 동의, 여러분 컨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컨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쳤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어 컴퍼니라는 단어, 동반하는 AC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인시던트, 이따가 공부할 건데 코인시던트 코 동그라미 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컨템포러리의 컨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로노의 싱 동그라미 치고, 싱 동그라미 치고. 이 쌤, 여러분 쌤이야, 쌤 같은. 그래서 같은 시간대 동시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우리가 배운 접사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치, 여러 배우고 있는 그 함께 컨의 모습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쌤에서 나온 싱크로노스의 살펴봤습니다. 43번 컨트랙이라는 단어, 아주 쉬운 단어인데. 여기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당기기 또는 견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트랙션, 이게 이제 당기기라는 단어죠. 당기기 또는 견인, 그런 뜻을 가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칸을 붙여볼까? 그러면 어떻게 당겨지겠어? 당연히 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당기기의 트랙션인데 칸을 붙이니까 이렇게 당겨지는 거랑 저런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그럼 스프링을 제가 한번 여러분 스프링을 이렇게 하면 이건 뭐죠? 익스텐드, 익스텐드. 익스텐드인데 쭉 이것은 어떻게 된다? 컨트랙. 익스텐드 컨트랙. 익스텐드 컨트랙.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은 익스텐드고 이렇게 되는 것은 컨트랙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컨트랙의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뭘 봤지? 스프링을 봤잖아. 그 스프링은 보다시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그래서 스프링 우리가 배우는 단어 컨트랙트라고 할 수도 있고 수축하다. 또는 어떻게 된다? 또는 바로 익스텐드 된다는 얘기. 늘어나다.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중에서 탁 건드리면은 자기가 몸을 컨트랙트 수축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모사죠. 미모사. 미모사는 영어로 그 센서티브 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모사를 제가 여러분 한번 손으로 탁 쳐봤습니다. 그럼 그 잎사귀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컨트랙트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자, 손을 대니까 잎들이 지금 바로 컨트랙이죠. 잎사귀가 컨트랙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것도 바로 컨트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저 모습도 컨트랙이 되는 거죠. 수축하다. 이렇게 해서 먼저 트랙션은 당기기 앞에 컨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 주니까 이렇게 바로 수축하다. 첫 번째 동의가 컨덴스에 컨 동그라미 치고 컨덴스. 두 번째 디크리스에 여러분 디 사선 그어버리고 디 부정. 세 번째 어베이트 약화되다. 다른 생소하죠 여러분. 어베이트 어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에브란 단어 이게 썰물이잖아요. 썰물. 썰물을 동사로 쓰니까 쇠퇴하다.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리시디에 리 동그라미 치고 리시디에 리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디미니시 옆에 동의 디미니시 디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디 동그라미 치니까 뭐가 나오지? 미니가 나오잖아요. 미니. 그래서 미니가 들어가서 작아진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 디미니시는 그 다음에 dwindle, lessen, shrink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subside 자 subside, sub 동그라미 치고 수축하다에 여러분 마지막 동의와 앞에 있는 subside, sub 동그라미 치고 가라앉다. sub은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sub을 쳐 가라앉다에 subside contract 그치? 이렇게 살펴봤어요. 물론 여러분 이 contract은 이게 계약이라도 쓰인다는 거 명사로 그냥 참고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여러분 스프링을 통해서 컨트랙트와 익스텐드 그리고 그 미모사 센스티브 플랜트를 통해서 잎사귀가 컨트랙을 살펴봤어요. 알겠죠 여러분? 44번 컨폼이란 단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지 틀에 맞추는 거야. 틀, 폼 모양이잖아. 폼 모양. 이게 어떤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과 함께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에 내가 이런 틀에 어떻게 된다? 틀에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모양, 함께 틀, 이렇게 틀에 맞춰가는 모습에서 conform이 따르다, 뭐 순응하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지 어떤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규정. 규정이 있다. 그럼 이 규정을 내가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 규정이란 틀에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nform rules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conform to the rules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바로 conform to the rules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에 나와야지 이렇게. 그 예문에 제가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form은 어떠한 틀이고 con을 붙여가지고 틀과 함께 간다. 그래서 순응하다. 첫 번째 comply, com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com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adjust란 단어 at 할 때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 at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도 at 동그라미 치고 당연히 알겠지 이제 네 번째 accommodate, at 동그라미 치고 뭐 이게 숙박시키다 또는 뭐 수용하다 되게 적응하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coordinate 오늘 배울 거예요. coordinate 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그 동의어들 comply부터 살펴봤어요. 일단 틀 뭐였지? form 모양 앞에 con 붙여가지고 conform to 해가지고 어떤 틀에 맞춰 한다. 그 다음에 45번 confuse라는 단어 이런 fuse 이 단어는 뭐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제 손에 보이는 게 뭐죠, 여러분? 지난번 했잖아요, 이거 퓨즈. 퓨즈가 여러분 시간이 이게 강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지? 이게 녹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녹아가지고 막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퓨즈는 여러분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은 퓨즈를
동사로 쓰면은 이게 녹다 또는 녹이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책에 여러분 어원은 found가 나오지 금속을 녹이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근데 found도 그래서 fuse 이게 동사로 쓰니까 녹다 녹이다 with current 붙이게 되니까 서로 섞여 가지고 바로 confuse가 바로 혼란스럽게 하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confuse는 동물 세계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포식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식동물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얼룩말의 무늬예요. 여러분들 우리 얼룩말의 무늬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지금 앞인지 뒤인지 이게 몇 마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왜냐면 저 얼룩말의 스트라이프 바로 저 줄이 우리의 눈을 컴퓨터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와 같은 포식동물이 바로 저 얼룩말을 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바로 저런 이렇게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질어질하다고 이게 바로 그 지브라의 스트라이프가 컴퓨즈 하는 거야. 혼란스럽게 하다 누구를? 바로 프레데터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칠판에서 써보면은 좀 전에 봤던 게 여러분 지브라죠. 지브라의 그 스트라이프죠. 무늬잖아.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의 그 무늬가 바로 컴퓨즈 하는 거야. 컴퓨즈. 컴퓨즈 한다. 누구를? 바로 프레데터. 포식 동물들을. 알겠어요, 여러분? 프레데터를 쓰죠. 이게 포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마리인지 앞인지 뒤인지 저렇게 여러분 무리 지어가지고 다니면은 헷갈린단 말이야. 컴퓨즈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얼룩말의 무늬가 바로 포식 동물들. 사자. 와 같은 포식동물들을 혼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느꼈잖아요. 그 confuse.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그 얼룩말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있는 와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넥타이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넥타이도 이렇게 올려보면은 어때? 여러분들이 전체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confuse하게 되죠. 혼란을 주게 되죠. 색깔이 막 섞여가지고 이런 느낌이 바로 confuse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즈는 쉬운다는데 녹다에 컬 붙여가지고 서로 섞여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봤고 우리가 얼룩말의 그 무늬를 통해서 확인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단어하고 very 하고 very very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형용사고 이건 동사인데 이게 혼동되지?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게 어떤 뜻이더라? 이렇게 혼동되는 것도 이게 두 개 뜻이 섞였단 말이야. 이것도 confus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전이 따로 있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동을 맞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전 제목이 뭐라 되어 있는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 잘못 스펠링 되어진 것 그리고 쉽게 confuse 아니야 confuse 혼란스러운 단어들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칠판 썼던 단어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단어들이라고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fuse 바로 이제 strife가 주는 그런 confuse도 있고 또는 단어를 봤을 때 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뜻이 헷갈리네. 혼동되네. 이것도 confuse. 그래서 confuse 한 words가 되는 거죠. 혼동되는 단어들이 된다. 알겠죠, 여러분? confuse. 뭐 쉬운 단어지만 길게 설명해 봤네. 46번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configuration.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함께 컴퓨터가 뭐가 붙어 있을까? 바로 figure라는 단어 나오지. figure. figure. 모양, 모습이란 단어. 우리가 figure, 모양, 모습인데 이 모양에다가 컬을 붙여가지고 어떤 그 모양들의 배열, 배치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잠깐 보죠. 군인들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군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 쭉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 전체가 어떤 모습이 나오지?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 각 물건들이 서 있는 위치에 의해서 전체가 어떤 모양이 나온다. 무슨 모양이 나오지? V 모양. V. 그래서 V configuratio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V configuration of soldier. 병사들의 V자 모양의 정렬. 그래서 configuration은 이런 물건들이 서 있음에 의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여러분 이거 말고 그 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Y 컨피규레이션을 한번 살펴보죠. 어때 여러분? 이 길이 나오잖아. 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여러분? 모습이 Y가 나오지.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길과 이 길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되면서 Y의 모습이 나온다. 이게 바로 여러분 Y configuration of roads. 로드즈 바로 Y 모양의
길의 정렬.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Y configuration of rose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길을 한번 직접 가서 보지 뭐. 아, 보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봤지 우리가. 미술관여 동물원의 그 배경이 된다고. 바로 이 길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converge 배웠죠. converge 하나로 합치다. 오늘은 모양, 이 모습이 바로 Y configuration이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병사들이 이렇게 이 모습에서 reconfiguration 그리고 바로 이제 길이 이런 모습에서 Y configuration이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규어가 모양인데 컬을 붙여가지고 어떤 사물들이 이게 자석이잖아. 이렇게 내 자석을 붙여가지고 또 모양이 나온다고.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여러분 원의 모습이 나오지.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런 그 원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럼 이것은 바로 그 서큘러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컨피규레이션이다. 해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서큘러 컨피규레이션이 되는 거는 그 서큘러 컨피규레이션 오브 마그네틱스 자석의 바로 원형의 배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책에는 그대로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물건들이 이렇게 그 물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을 바로 configuration으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아까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길, 그리고 자석의 모습, 이건 자석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circular configuration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의 arrange A 동그라미 AR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composition com 동그라미 치고 composition 세 번째 disposition dis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contour 한 단어 contour con 동그라미 치고 오늘 배울 거예요. contour con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outline, out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out이니까 매각선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요를 살펴봤고 좀 있으면 여러분 contour 뭐 그런 게 나올 거야. 자, 47번 congenial 이 단어 마음이 맞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맞는 친구 congenial friend인데 congenial friend 물론 여러분 이 단어 그 genial이란 단어 genial 이 단어가 여러분 책에 나오면 상냥한 그런 뜻이에요. 상냥한이라는 이 진열에다가 컬을 붙이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 상냥한 거야. 함께 상냥하니까 서로 성리가 잘 맞다. 그게 컨지니얼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열 그런 게 단어가 생소하죠. 이 단어는 그 사람 신사다운 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젠틀. 젠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신사다운 젠틀 진열 상냥한 앞에 컨 붙이니까 서로 상냥하다. 서로 성리가 맞다. 컨지니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나무늘보예요. 이게 암수인데 둘이 여러분 어때요? 서로가 컨지니얼 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안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They are not congenial이에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무늘보를 보겠습니다. 컨지니얼한지 아니면 not congenial인지 저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뒤에 따라가는데 앞에 싫어하죠. 야 나라! 빨리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저렇게 짜증내잖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둘이는 congenial 한 것이 아니고 not congenial 또는 unfriendly 해요. 실제로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지내면 congenial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not congenial 해서 they are not congenial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냥에다가 con을 붙여가지고 함께 con을 붙여가지고 그 성리가 맞다 뭐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을 단어를 장면을 한번 봤어요. 나무늘보 가지고. 그래서 they are not congenial 그들은 이렇게 잘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따라오니까 막 손으로 밀어내잖아요. 그치? They are not, 그 다음에 congenial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동요, sympathetic. sympathetic의 sim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sim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comparable. 아, comparable이죠. comparable.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고, com 동그라미 치고, com 동그라미 치고. 자, 세 번째 com 동그라미 치고, comparable, com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는 여러분 comparable은 지난번에 기계에 쓰이게 되면은 호환성 있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서로 바꿀 수 있는 거로. 그치? 그래서 comparable은 사람한테 쓰면은 서로가 같이 통하는 양립할 수 있는 기계에 쓰면은 호환성 있는 그게 세 번째 단어 comparable이고. 자, 48번 congenital. 여러분 이 단어는 congenital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가 이게 바로 여러분 생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니트라는 단어 생식기라 생식의 이렇게 되는데 organ하게 되면은 이게 생식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식기라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것 같아?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con을 붙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몸의 기형적인 그런 것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바로 congenital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congenital 이게 바로 여러분 선천적인인데 원래 바로 이 생식기를 가리키는 단어와 예를 붙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의 선천적인 이 단어의 상대한 여러분 acquire는 단어 age 할 때 age 할 때 여러분 이 A가 바로 후천적인이잖아 이게 이제 바로 밑에 반대말 나와있죠 acquire 해가지고 이것은 후천적인 선천적인은 congenital 후천적인은 acquired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congenital인지 아니면 acquired인지를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물들이 이게 스프링버그인가 하여튼 그런 종류의 초식동물인데 저 뿔은 여러분 정상이지 얘는 뿔이 정상 V자모양으로 잘 나와있다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쟤를 잘 보세요 중간에 있는 애 뿔이 여러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그럼 저거는 abnormality야 뭔가 이상이 있는 거라고 근데 저게 선천적이면 congenital이고 후천적이면 acquired인 것이고 아마 후천적이면 싸우다가 부릴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알겠어요 좀 전에 봤던 저 장면이 우리가 아 제가 뿔이 하나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선천적이면 congenital이고 후천적이면 acquired인 것이고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 이 단어 알죠 여러분 norm이라는 단어 정상이라는 단어에 앞에 앱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normality지 우리 책에 나와있죠 여러분 normality 해가지고 티즈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좀 전에 그 뿔의 이상이 abnormality인데 선천적이면 congenital abnormality 후천적이면 acquire abnormality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바로 그 뿔의 모습이 애가 좀 이상하다 저게 congenital 선천적이 후천적이면 acquire 그치 뭐 누가 이거 뭐 잘라서 뭐 녹용을 해먹는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뭐 싸우다 그럴 수도 있고 쟤들은 첫 번째 동의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의 인본의 인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동의 인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다섯 번째 동의 인브레드 타고난 인 동그라미 치고 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inherent 인 동그라미 치고 고유한 인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동의 intrinsic 본질적인 인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인이 되게 많이 붙어있지 인이 왜 붙어있는 것 같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인 그대로 쓰인 거야 안에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타고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in을 써가지고 앞에 다 in을 붙여가지고 막 inborn, inna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n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는 거야. 타고났으니까.